안녕하세요, 제이미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가을에 데일리로 하기 좋은 맑은 체리레드 메이크업을 준비했어요. 발그레한 볼과 핑크 컬러의 섀도우, 버건디 마스카라, 그리고 촉촉한 체리립이 포인트인 메이크업이에요. 영상 끝부분에 할인 이벤트 내용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 시작해볼까요? 먼저 라벤더 컬러의 토너 프라이머를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깨끗한 피부 표현을 해주기 위해 칙칙한 피부톤을 톤업시켜줄 수 있는 라벤더 컬러를 선택했어요.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준 뒤 퍼프로 펴발라줍니다. 목까지 꼼꼼하게 펴발라줍니다. 다음 컬러 코렉터를 사용하여 베이스를 해줄 건데요. 컬러 코렉터로 피부의 부분적인 결점을 가려주기 위해 총 3가지 제품을 사용했어요. 먼저 다크서클 부분에는 피치 색상의 컬러, 눈가의 칙칙한 부분을 밝혀줄 옐로우 컬러, 피부의 칙칙한 부분을 밝혀줄 라벤더 컬러, 볼륨감을 주고 싶은 부분에는 핑크 컬러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부의 붉은기를 커버해줄 민트 색상의 컬러를 부분적으로 사용해주었어요. 브러쉬를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작은 퍼프를 사용하여 펴발라주었어요. 여러분들도 피부의 부분적인 고민에 따라 코렉터를 선택해 베이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제가 사용할 컬러는 최근 새로 출시된 차분한 톤의 21호 뉴트럴 베이지 컬러입니다. 더블래스팅은 약간 묽은 제형에 커버력이 좋은 제품이랍니다. 얼굴 전체에 콕콕 찍어줍니다. 퍼프에 미스트를 뿌려주고 두들기며 펴발라줍니다. 목에도 살짝만 발라줍니다. 다음 컨실러를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팟타입의 컨실러로 소량으로도 얇게 커버되고 밀착력이 좋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브러쉬에 소량 묻혀둔 뒤 손등에 살짝 덜어내줍니다. 다크서클 부위에 소량 발라 두들기며 펴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 코밑 부분도 살짝 커브해주고 퍼프를 사용하여 밀착력을 높여줍니다. 다음 파우더를 사용해줄게요. 브러쉬에 소량 묻혀준 뒤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곳 위주에 발라주고 남은 양으로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쓸어주듯 발라줍니다.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먼저 연한 핑크 컬러의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눈두덩이 전체에 펴발라 눈두덩이 톤을 정돈해줍니다. 언더에도 발라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다음 이번에 새로 출시된 따끈한 신상 섀도우 팔레트입니다. 가을에 딱 어울리는 컬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체적인 컬러감은 핑크 계열이 주된 베이스인 섀도우인데요. 데일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브라운 컬러부터 진한 메이크업에 어울리는 버건디 컬러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심오한 펄감의 핑크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안쪽으로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아까 사용한 베이스 섀도우가 묻은 브러쉬로 경계를 풀어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줍니다. 눈꼬리 끝쪽에 진한 버건디 컬러의 섀도우를 발라주고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가루날림이 조금 있고 한 번의 발색으로는 컬러감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했지만 여러 차례 덧발라주면 예쁜 컬러감을 연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 은은한 펄이 들어있는 핑크 섀도우를 사용해줄게요. 눈동자 위, 눈두덩이나 애교살에 발랐을 때 정말 예쁜 컬러예요. 눈두덩이 가운데 부분에 살짝 발라줍니다. 다음 버건디 컬러의 아이라이너를 사용해줄게요. 굉장히 슬림한 라이너로 섬세한 라인을 그리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점막 사이사이 꼼꼼하게 그려줍니다. 오늘은 아이라인을 길게 빼지 않고 눈 길이보다 살짝 길게 빼 일자로 그려주었어요. 반대쪽도 그려줍니다. 아까 사용했던 와인파티 섀도우의 진한 와인 컬러로 라인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풀어줍니다. 다음 연한 핑크 골드 색상의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언더 끝쪽 점막에 발라 깨끗한 느낌을 연출해주었어요. 다음 아까 사용했던 핑크 브라운 컬러의 섀도우로 언더 끝쪽에 살짝 발라주었어요. 반대쪽도 발라줍니다.
다음 핑크 골드펄이 반짝이는 컬러의 섀도우로 애교살에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발라줍니다. 다음 브론즈 오팔펄의 리퀴드 타입의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애교살 부분에 한 번 더 발라 반짝이는 느낌을 더해줍니다. 이 제품은 요즘 제가 매일 바르고 있는 최근에 빠진 제품이에요. 면봉으로 살짝 펴발라줍니다. 다음 뷰러를 사용하여 속눈썹을 컬링해줍니다. 다음 버건디 컬러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줄게요. 속눈썹 뿌리부터 꼼꼼히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발라주고 언더에도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다음 아까 사용했던 와인파티 섀도우로 브로우를 해줄건데요. 오늘 제품 순서가 뒤엉켜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브라운 컬러에 숙성된 오크톤 컬러를 브러쉬에 묻혀 브로우를 그려줍니다. 브로우도 너무 길지 않게 살짝 빼그려주었어요. 컨실러로 불필요한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반대쪽도 그려줍니다. 스크류 브러쉬를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빗어줍니다. 다음 멀티 브로우 펜슬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위를 돌리면 브로우 제품, 중간을 돌리면 하이라이터를 줄 수 있는 제품, 반대쪽을 열면 얇은 어플리케이터의 브로우 마스카라 제품이 있는 멀티 제품이에요. 브로우 마스카라를 사용하여 눈썹결에 따라 발라줍니다. 반대쪽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터로 눈썹뼈 부분에 발라 하이라이팅 효과를 줍니다. 다음 촉촉한 체리핑크 컬러의 블렌딩 펜슬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볼 중앙에 콕콕 찍어준 뒤 손으로 펴발라줍니다. 그리고 퍼프로 한 번 더 두들겨줍니다. 파우더 브러쉬로 볼 전체를 가볍게 쓸어줍니다. 다음 립을 발라줄게요. 오늘은 발색력이 정말 좋은 립스무스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저는 핫핑크 컬러의 체리피치 도는 핫체리버치 색상을 선택했어요. 입술 안쪽에 전체적으로 발라주고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다음 조금 촉촉한 느낌의 립을 연출하기 위해 글로시한 틴트 제품을 사용해줄게요. 이 제품은 맑은 핑크 컬러의 립으로 유리알 같은 립을 연출하실 수 있는 제품이에요. 입술 전체에 발라 촉촉한 느낌을 더해줍니다. 다음 크림 타입의 핑크펄 제품으로 하이라이터를 해줄게요. 얼굴에 밝혀주고 싶은 부분에 하이라이터를 해줍니다. 퍼프를 사용하여 가볍게 두들겨줍니다. 파우더를 살짝 사용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큰 퍼프보다 작은 퍼프로 살짝 두들겨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쉐이딩을 해줄게요. 또다시 와인파티 제품입니다. 뉴트럴 브라운 베이지 컬러의 코르크 마개를 사용해줄게요. 콧대와 콧방을 그리고 얼굴 외곽에 가볍게 쓸어줍니다. 진하지 않은 음영 섀도우로 베이스 섀도우와 쉐이딩으로 사용하기에 좋은 컬러 같아요. 헤어라인에도 살짝 터치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가을에 데일리로 하기 좋은 맑은 체리레드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저는 누디한 색상에 컬러가 잘 안 어울려서 가을 컬러이지만 그 컬러들을 조금 생기있어 보이게 사용해보았어요. 전체적으로 핑크 체리빛이 은은하게 도는 메이크업이라서 무난하게 하실 수 있는 메이크업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잠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요. 영상 처음 말씀드렸던 할인 이벤트, 그 제품은 제가 오늘 영상에서 사용한 와인파티 섀도우 제품인데요. 플레이 컬러 아이즈 와인파티 출시 기념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더보기 또는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URL 링크를 타고 가시면 와인파티와 립스톡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버건디 컬러 색상의 섀도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기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